아이들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건치 국가 하면은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시죠. 뭐 건치 국가? 핀란드. 휘바. 핀란드. 아닌가 봐요. 너무 바로 맞춰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좀 당황스러운데. 세계가 인정한 건치 국가이자 네. 제가 찾은 치아 건강의 해답 바로 핀란드입니다. 아, 맞네요. 핀란드는 2012년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서 국민 1인당 충치 보유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건치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치아의 상태, 치아를 관리하는데 음식도 중요하다. 네, 치즈 맞습니다. 사람들이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음식 떠오르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까? 빅데이터 상으로. 과연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순위권 키워드 중 횟수를 차지한 과일. 저는 이거 분석하면서 설마 과일을 생각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의외였는데요. 네. 오히려 과일이 당도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과일이 더 좋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네, 순위권에 보게 되면 사과나 토마토, 네. 딸기 같은 구체적인 이 과일 종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결과만 보더라도 치아 건강과 관련된 음식으로는 이 과일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다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의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뭔가 칼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뭔가 멸치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과일이네요. 그렇죠? 과일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그 빅데이터 결과를 네.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과일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아~ 예,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치아에 좋은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과일을 준비해뒀습니다. 네, 볼까요? 네. 자, 빅데이터 결과에도 볼 수 있었던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건포도. 자, 그럼 토마토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런 토마토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토마토를 씹는 과정에서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 있는 그런 세균막, 그런 치태, 플라그를 제거하는 게 아주 그냥 효과적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런 치아라고 하는 인체 속에서 가장 단단한 경조직은요. 유일하게 산에는 굉장히 약해요. 산에요? 예, 산성. 산에는 굉장히 약해서 그 산에 의해서 잘 부식이 잘 되는데 우리가 보통 치약 같은 충치는 치약 같은 이런 염기성 물질을 통해서 치아 음식을 보통 예방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토마토가 염기성, 알칼리성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물입니다. 그런데 또 바나나, 또 1년 내내 뭐 사람들이 또 가장 또 흔히 접하는 과일이 또 이 바나나잖아요. 바나나. 근데 또 치아 건강에 또 도움이 될지는 또 상상을 못했네요. 네. 바나나는 알맹이, 껍질, 할 거 없이 모두 치아에 도움이 되는 정말 알짜배기 과일입니다. 껍질도? 네. 바나나의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속에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치아 표면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서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 건포도는 치아에 아까부터 건포도에 대해서 예. 얼마 전에 그 엄지의 제왕에서 이 말린 과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칼로리도 높고 당지수도 높아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건포도 먹다 보면 이에 좀 달라붙어서 저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좀 끼긴 하죠. 네, 그 건포도는 달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탓에 치아에 잘 달라붙어서 충치를 유발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 일반 그 말린 과일들과는 달리 건포도 속에 함유된 이런 천연당분은 입속에서 세균이 고착되는 것을 막아 치아에 그 세균막을 그 제거하는데 그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과일만 잘 골라 먹어도 뭐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이보다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글로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네. 재밌으시죠? 먼저 네. 건치 국가 하면은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시죠. 뭐 건치 국가? 핀란드. 휘바. 핀란드. 아닌가 봐요. 너무 바로 맞춰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좀 당황스러운데. 세계가 인정한 건치 국가이자 네. 제가 찾은 치아 건강의 해답. 바로 핀란드입니다. 맞네요. 핀란드는 2012년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서 국민 1인당 충치 보유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건치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비결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핀란드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 워낙에 뭐 광고를 많이 광고도 많이 하고 껌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익숙해져서 네. 치아 건강의 비밀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엄지의 제왕. 어? 우와. 나무. 뭐야 바다 건너 갔다 왔다면서 이게 나무 하나 가져온 거. 아니. 이거 설탕 하나 가져온 거 아닌가요? 이거 설탕 아니에요? 설탕나무. 하얀 설탕 제일 안 좋잖아요. 그 앞에도 저희가 한 잔씩 놔드렸거든요. 한번 맛을 아니, 볼까요? 그 나무가 나무예요? 나무에서 나온 설탕 이게 누가 나무예요? 설탕수수? 설탕인데요, 설탕? 설탕 같은데요? 단맛이 나죠, 신선한. 맛있다. 무슨 자연에서 나온 그런 뭐 유기농 설탕 이런 거 맛있어요. 야 웃기다. 근데 보통 설탕은 먹은 다음에도 목 넘어가까지도 달달한 게 있는데 얘는 앞에서 끝나. 그러네. 예, 스타트만 딱 달고 끝나. 약간 시원함이 있어요. 맛있다. 어떤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치아 건강하면 한 번쯤 떠올려봤을 바로 그 자일리토입니다. 아, 이거예요? 네, 이게 나무는 자일리토를 추출한 자작나무고요. 이야, 아, 저는 말로만 많이 듣고 뭐 봤는데 이걸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저도 자일리톨 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자작나무와 자일리톨. 자일리톨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 나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껌만 씹어봤지. 자, 바로 이것이 핀란드를 건축가로 만들었어. 저는 늘 저의 얕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일리톨이 치아에는 좋다. 뭐 이 정도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요. 진짜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핀란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연안에 자리한 대표적인 눈의 나라이자 천혜의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낭만과 감성의 나라. 바로 북유럽의 강수국이라 불릴 정도로 작지만 강한 힘을 자랑하는 핀란드. 북유럽을 대표하는 장수국가이자 세계적인 건축국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일까 유독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핀란드 사람들. 실제 충치 보유율 평균 0.9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충치 보유율을 자랑하고 있다는데 핀란드를 건축국가로 만들어준 비밀의 정체, 바로 어린 시절부터 기른 습관에 있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양치가 아닌 이것을 먹는 일. 마무리 선호했다. että suomalaisten lasten hammasterveys ja aikuistenkin hammasterveys parani dramaattisesti 70-luvun puolesta välistä lähtien tuonne 90-lukuun mentäessä. 치아 건강의 해답을 얻기 위해 찾은 핀란드의 한 가정. 60세를 훌쩍 넘긴 핀란드 노부부가 가장 즐겨 먹는 간식이 다름 아닌 딱딱한 아몬드. Joo, kyllä hyvin pystyy syömään kovaa pähkinääkin. Ei satu hampaisiin ja on hyvä pureskella. Ei tarvii varoa yhtään. Oikein hyvät hampaat on. 과연 노부부의 치아 건강은 괜찮은 걸까? 치아 상태 확인을 위해 치과를 찾은 제작진. 각종 검사를 통해 노부부의 치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온 kyllä aika hyvä Suomessa. Suomessa hoidetaan, monet käy kerran vuodessa tai viimeistään kerran kahdessa vuodessa hoidossa. Voi kyllä joskus joku yksi reikä ehkä olla. Tai sitten on vanhoja paikkoja, joita sitten korjataan. 다시 찾은 노부부의 집. 식사가 한창인데 이때 음식에 뭔가를 뿌리는 두 사람. 다마 옥실리톨, 코이부 소케리아. 헤이, 자일리톨? 핀란드 노부부의 치아 건강을 지켜준 열쇠, 바로 자일리톨이었다. 과연 자일리톨의 어떤 점이 두 사람과 핀란드 국민의 치아 건강을 지켜준 걸까? 국토의 약 70%가 숲으로 이루어진 나라 핀란드.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작나무의 도움으로 대표적인 건축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핀란드의 맑은 공기 마시며 자란 자작나무 속에 충치 잡는 천연 감미료
자일리톨이 풍부하기 때문. Xylitoli vaikuttaa ainakin kolmella tavalla. Ensinnäkin se vähentää hammasplakin eli hampaiden pinnalla olevan biofilmin määrää. Lisäksi vähentää näiden kariogeenisten mutastreptokokkien määrää ja tekee plakin vähemmän tarttuvaksi. Ja lisäksi se suosii neutraalia pH:ta suussa, jolloin suussa on erinomaiset olosuhteet remineralisaatiolle. Tyypillisin Chungchi-kukkaissa tangdangi Gonchi-kukkaro kodumnan Finlandia. 그 비밀은 바로 자작나무 속 자일리톨에 있었다. 와, 핀란드. 아니 저는 그냥 정말 핀란드 분들이 자일리톨을 저렇게 치아 건강에 활용하는지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자일리톨 하면 다들 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음식에도 뿌려 먹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요. 난 지금 저거 보면서 왜냐면 저도 약간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설탕을 다 자일리톨로 바꾸면 어떡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괜찮겠다. 네. 괜찮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핀란드에서는 설탕 같은 그런 감미료를 대신해서 음식에 뿌려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탕과 그 원당의 중간 크기의 그 입자라서 자일리톨은 네. 금방 녹아요. 그래서 각을 대신에 식사 전이나 후에 입에 넣고 오물오물 이렇게 녹여 먹기도 합니다. 와, 이게 은근히 괜찮네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도 뭐 짧게 소개는 됐지만 자일리톨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치균을 잡는다. 오, 그 첫 번째 충치균을 잡는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뮤탄스균은 충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입니다. 충치균인 이 뮤탄스균이 포도당을 먹고 이를 분해시켜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젖산이라고 하는 산을 배출합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치아라고 하는 그 경조직 구조는 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는 것, 바로 이게 충치입니다. 그런데 자일리톨은 충치의 원인이 되는 이런 산에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일리톨을 먹게 되면 뮤탄스균이 단맛이 나니까 얘가 포도당인 줄 알고 먹어요. 착각해서. 근데 소화는 안 되고 그대로 자일리톨을 그대로 배설을 해요. 네. 그다음에 또 단맛이 나니까 단맛이 나니까 이거 포도당이네 하면서 또 먹어요. 또 계속 또 소화가 안 되고 다시 또 배설하고. 그게 이제 무한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 뮤탄스균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쌤통이네요. 네. 네. 수정을 박사님 우리가 계속 하는데 네.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뮤탄스균이 죽었다는 것은 충치랑 치주질환 발병률 또한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교정치료 중인 환자 30명 대상으로 자일리톨하고 치약 성분 중에 불화나트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했더니 치아 출혈하고 잇몸 염증 지수가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뮤탄스균이 이제 플라크라고 만드는데 이걸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자일리톨이고요. 자일리톨이라는 게 자일로즈라는 게 당분이고 톨은 알콜 할 때 콜, 톨 그거거든요. 그래서 당, 알콜 형태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서 마치 당분처럼 느껴져서 잡아먹는 거예요. 천연보약 자일리톨의 효능 두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분비량을 늘린다? 이거 좋잖아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내 침이 입속 세균을 없애는 천연 살균수다. 오우, 침 분비량 늘려주면 좋죠, 박사님? 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입이 마른다 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종종 그렇죠. 하시잖습니까? 네. 나이가 들면 침샘도 노화가 돼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침 분비량이 줄면 입속은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변해서 충치도 잘 생기고 네. 각종 치주질환도 잘 생깁니다. 자일리톨은 부식된 치아의 표면을 복원시켜서 충치균의 더욱 강한 성질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도울 뿐만이 아니라 그 입속을 시원하게 이렇게 청량 효과로 인해서 침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구강 건강에 좋지 않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자일리톨을 쉽게 한 결과 타액 분비량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알면 알수록 효능이 굉장히 정말 솔깃한데요. 네. 그럼 세 번째 효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당뇨 암 치료를 돕는다. 진짜요? 계속 먹어야 돼. 이거는 또 너무 계속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당 지수를 보면 포도당은 100, 설탕은 68, 자일리톨은
불과 8에 불과합니다. 아~ 당이? 포도당이나 과당에 비해서 흡수 속도가 느려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와.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포도당 대신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당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식이 조절이 필수적인 그런 암 환자가 섭취하기도 좋습니다.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자일리톤. 그 말하니까 어찌나 우리 세달분 계속 먹어요 지금. 예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현 원장님 좋다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현재 씨는 제 것까지 다 먹었어요. 이 얘기 나오기 직전에. 근데 이 얘기 딱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거까지 다 먹더라고요. 모든 식품에 있어서는 적정 섭취량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티스푼, 작은 스푼으로 두 개고 어른인 경우에 한 숟가락.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뱃속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1일 권장량을 좀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게 단맛인지 당분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맛만 가지려면 자일리톨만으로도 살 수 있지만 당분을 얻으려면 설탕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한 조화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먹으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자연 치아와 인공 치아 관리법 잘 기억하셔서 오래오래 튼튼한 치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